텐트를 장만하였습니다. 이게 영국산 텐트는 아니고요. 무려 한국에서 날아온. 제가 너무 이게 좀 한국 배송비까지 생각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앞으로 몇 년치 생일 선물 다 합해가지고 해줄 테니까 배송비만 내라 그래가지고 배송비 내고 요거를 득템을 했습니다. 이게 큰데 설치하기 편하다고 해서 너무 탐났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맨날 한국 텐트가 너무 탐났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우레탄 창. 영국 텐트가 우레탄 창이 없어요. 진짜 없어. 왜 이리저리? 아니 진짜 더운 동계형 텐트도 우레탄 창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 진짜 막 나같이 추위 많은 사람은 겨울에는 캠핑하면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한국 텐트는 다 이게 딸려서 나오더라고. 대부분 아니면 직접 제작해주는 데까지 있는데 영국은 심지어 그 커다란 장막용 패텐트 막 빌텐트 그런 거를 타도 우레탄 창은 없어요. 약간 뷰를 포기하는 건가? 근데 오늘 캠핑장 뷰 너무 좋지 않나요? 그래서 사실 원래 아까 다른 자리였는데 요 뷰 때문에 자리를 여기로 바꿨어요. 다행히 오늘 사람 없는 날이라서 뭐 아주 널널하게 혼자 이 뷰를 독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텐트에 너무 신나가지고 조금 많이 챙겨오다 보니까 지금 뭔가 짐이 너무 많아.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.
그래도 나름 좀 분위기가 있죠 이제? 오, 텐트가 크니까 좋긴 좋구나. 아, 힘들다. 텐트가 큰 만큼 짐이 많아져가지고, 아,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안 갖고 오는데, 이번에 막 신나가지고 이것저것 다 챙겼거든요. 그랬더니 좀 많이 스케일이 커졌네요. 아니라고. 어, 이거 딱 아기만 맞아 떨어지면 그만 다시 들어갈 것 같은데. 울렸죠? 에이, 미안해. 저는 안 추, 저는 좀 괜찮은데 별이가 좀 추워해서 제 파카를 둘러줬어요. 파카가 별이한테 다 잘 어울리네. 간식 하나 더 줘? 이거? 이거 이거 이거? 아 진짜 요새 제가 좀 많이 바빴어요. 정말 많이 바빴어요. 일도 좀 더 바빠지고 좀 제가 일종의 시험도 있어서 진짜 많이 바빴는데 그래서 사실 텐트가 왔어도 캠핑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.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마침 원래 오후에도 일이 있었는데 오후 거가 제 이제 상사분이 좀 어디 여행을 가시는 바람에 저도 같이 캔슬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때다 해가지고 막 짐 챙겨가지고 막 왔거든요. 샐러드 소스지만 속에는 국간장입니다. 오, 좋은데? 딴짓하고 있다가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그랬어요. 어떡하지? 국물 맛있는데? 근데 맛있어. 다 익었다. 안두. 와, 카메라에 김다서 왔다. 이렇게 하던데. 나 그냥 초점도 안 잡혀, 왜? 아이고 행복해. 와 진짜 배고파가지고 너무 정신없이 먹었어요. 근데 너무 정신없이 먹었더니 지금 배가 너무 부른데. 와 진짜 칼국수랑 만두랑 너무 맛있게. 이게 항상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제 캠핑 오면은 막
텐트부터 치고 이거 세팅도 다 하고 해야 되니까 막 이제 에너지를 쓰잖아요. 이제 그러고 나니까 막상 밥 먹을 때는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냥. 그래서 진짜 너무 진짜 맛있게 먹었네요. 배고픈 만큼 맛있긴 했는데 그만큼도 정신없기도 해. 그래서 이번 캠핑은 진짜 아까 오전에 그 일 끝나자마자 후다닥 짐 싸가지고 막 왔거든요. 그래서 그 트럭 속에 짐도 완전 중구난방이고 하는데 이제 돌아갈 때 어떻게 잘 테트리스를 해봐야죠. 뭐 일이 다 끝나거나 이제 안 바빠진 건 아니지만 아직도 한 두 달 정도 진짜 눈물나게 바쁠 예정이지만요.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중간중간 영상을 못 올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바쁘면은. 이번에 좀 제대로 힐링을 하고 별이랑 많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. 뭐 별이 산책은 빼먹지는 않는데요. 그리고 제가 일할 동안은 별이는 유치원 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 바쁠 때처럼 그렇게 많이 놀아주진 못한 것 같아서 오늘 내일 좀 많이 놀아주고 좀 껴안고 자고 그러려고요. 텐트가 이렇게 커지니까 너무 좋네요. 큰 텐트 짱이네. 아니 사실 이게 텐트가 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큰 텐트를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요거는 물론 힘은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도 저 혼자 못 칠 정도는 아니에요. 좀 약간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빡빡 당겨주고 밀고 하면은 금방 완성은 되네요. 그리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. 한국은 눈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영국은 그래도 좀 따뜻해진 편이어서 확실히 저번에 캠핑할 때보단 바람도 덜 들어오고. 아니 근데 지금 이 텐트가 그 제가 저번에 쓰던 거에 비해 바람이 좀 덜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얘가 다 메쉬여서 이제 사이드 윈도우를 붙인 그 틈 사이로 바람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캠핑장에서는 이 밑에 텐트 밑으로 바람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. 사실 막 이 텐트 사이사이로는 그렇게까지 잘 안 들어오는데 텐트 밑으로 진짜 찬바람 엄청 들어와요. 근데 저번에 쓰던 텐트보다 얘가 스커트가 좀 더 길어요. 그리고 이게 좀 더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 저번에 건 에어 텐트였잖아요. 걔도 뭐 가벼운 건 아니었지만 하여간 이렇게 위에서 딱 눌러주니까 스커트가 안 펄럭거리는 그런 느낌?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사이트가 원래 캐러밴들이 쓰는 사이트예요. 일반 텐트는 잘 안 쓰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그 캠핑장이 그냥 일반 텐트 쓰는 사이트를 쓰면 차를 옆에 못 댄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모든 걸 다 갖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냥 여기 캠핑장 주인분께 여쭤보고 여기 써도 된다고 하셔서 그냥 캐러밴 사이트로 했습니다. 근데 평일이어서 사람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캐러밴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. 이게 밤에 들어오네요. 아까 낮에는 진짜 사람 없었는데 해 지고 나니까 밴들이 들어오네요. 아니 아까 만두 찌던데에다가 그대로 호빵 쪘거든요. 호빵. 간식 하나 더 줄까? 야구. 별이가 식탐이 진짜 없는 편인데 이렇게 나와서 간식은 좀 찾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나왔을 때는 간식 무제한으로 주고 있어요. 겨울이 가기 전에 호빵을 실컷 즐겨야죠. 아 근데 배부르긴 배부른데 이것은 참을 수가 없다. 여기 들어가는 장작을 좀 바꿨어요. 이게 킨들링이 들어가니까 막 연기만 너무 많이 나고 제대로 안 타는 것 같아서 진짜 제대로 된 장작으로 바꿨거든요. 근데 사이즈가 아슬아슬해요. 제 동생이 뭐더라? 그냥 호신술 비슷하게 쓴다고 도끼 사놨거든요. 다음엔 그 도끼를 좀 세벼와야 봐야겠어. 그래야 얘네를 자르지. 내일은 두 가지 곳을 갈 거예요. 아, 일단 아침은 안 해 먹고요. 저기 바로 여기 캠핑장에서 레스토랑도 같이 하거든요. 그냥 거기 가서 먹을 거예요. 왜냐면 사실 그 이게 짐을 너무 급하게 싸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먹은 거는 그냥 집에 있는 걸 이렇게 아무거나 집어왔어요 사실. 그래서 죄다 인스턴트와 칼국수 같은 좀 그런 언제나 상시 구비가 가능한 그런 재료들로 가져왔는데 뭐 그런 거 치면 되게 맛있었는데 아침은 제가 못 챙겨왔어요. 왜냐면 아침 사실 뭘 먹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
오, 이게 시간 봐서 너무 일찍 일어나게 되면은 그냥 저기 비상용으로 하나 저기 상자 속에 라면 하나 들어있던데 그거 먹을지도 모르고. 근데 아마 그게 아니면 그냥 원래 남이 해주는 아침이 맛있는 거예요. 그거를 먹을 것 같고. 그리고는 두 가지 구슬을 할 건데, 하나는 노럼 캐슬이라고. 뭐 여기도 쿠키 역사가 엄청 깊은 곳은 아니에요. 그 스코틀랜드, 잉글랜드 그 경계 사이라서 전쟁용으로 많이 쓰였던 그런 성들 중 하나인데.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는 대체 그 큰 싸움 다 빼고 작은 싸움만 대체 몇 번을 했길래 계속 어. 그 다음에는 저번에 저희 갔던 그 스톤 서클 그 종류 중 또 다른 하나를 갈 거예요. 사실 그 이번 목적지는 딱히 거기 역사 히스토리가 재밌어라기보다는 첫째로는 이 캠핑장을 오고 싶었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별이 좀 많이 같이 놀아주려고 그 두 개를 선택을 했어요. 둘 다 좀 오픈 스페이스고 그냥 말 그대로 잉글리시 헤리티지가 관리 정도만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서 제한도 없을 것 같고,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삐눌 넣으려고요. 아, 그 스톤 서클은 제가 저번 영상 보니까 뭔가 설명을 하다 말았더라고요. 정확히는 설명을 하다 말았다기보다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대로 녹음본이 나온 게 없는 거긴 한데, 그런 그 스톤 서클들이 이제 드루이드 재단 중 하나지 않을까 싶은 게 많기는 한데, 근데 제가 좀 더 정보를 찾아보니까 저희 저번에 갔던 데는 뭔가 재단 종교적 그런 의식 그 흔적보다는 거기가 일종의 그 도끼 교환소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도끼를 이제 물물 교환하는 거죠. 그런 장소였다는 추측이 있는데, 아니 도끼 교환소를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도 모르겠고, 하여간 좀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긴 했는데, 하여간 뭐 그렇대요. 그 공식 설명으로는. 근데 이제 그 드루이드에 대한 이미지가 요새 인터넷 같은 거 보면 되게 막 자연 친화적이고 막 이상한 식물들도 길러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고양이들, 강아지들이 막 이렇게 다가오고 약간 좀 그런 이미지인데,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드루이드들이 나오는 뭐 소설이나 아니면은 그 영국 쪽에서 나온 뭐 매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영국 쪽에서는 약간 좀 괴팍한 이미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. 그래서 사실 드루이드가 이제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예전에 켈트족의 일종의 부족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요. 뭐 완벽하게 막 힘으로 내가 믿어서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좀 지식인이자 리더 같은 일종의 유대인의 랍비 같은,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아즈완전사에 나오는 멀린이죠. 사실 그 뭐냐 마법사라는 이미지는 이제 후대 아스왕 이야기가 많이 변절이 되면서 그렇게 됐던 거고, 사실 그 멀리는 모티브로 추정되는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, 아스왕의 모티브로 추정해 있는 인물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그 로만 브리튼의 거의 끝자락 무렵, 그리고 켈트족들이 이제 막 웨일즈족으로 밀려날 그 무렵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드루이드가 좀 더 맞다고 할 수 있게. 드루이드가 좀 자연 친화적 그런 이미지가 강하긴 한데, 이제 우리가 막 요새 보는 막 그 동물하고 벗삼아 놀고 그 막 그 손만 대도 막 식물들이 쑥쑥쑥 자라고 막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약간 샤머니즘에 좀 더 가까운, 오히려 지금 생각되는 드루이드 이미지는 옛날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이미지가 좀 강하다 그래요. 그게 그런 그 스톤 서클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주로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거는 인신공양이래요. 주로 다 다른 민족, 아마 이베리아인이라고 추정이 된다고는 하는데, 그 다른 민족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.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실제로 진짜로 드루이드가 나온 작품들에서는 드루이드들이 상당히 좀 잔인하고 괴팍하게 나오거든요. 사실 멀리 갈 필요 없이 그 유학 작품인 테마록 보면은 그런 에피소드 하나 나오잖아요. 뭐 눈뜨라고, 그치? 장비 뭐였더라? 뭉두라고 외치는 소리 들리다? 뭐? 거기에서 이제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영국 스톤헨지로 놀러 갔다가 웬 드루이드 영 하나가 붙어가지고 자칫하면은 제물로 바쳐질 뻔한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. 그래서 하여간 내일 별이랑 그렇게 재밌게 놀 예정입니다.
사실 가가지고 스톤 그 막상 가면은 스톤 요렇게만 있고 그거 한 바퀴 이렇게 뺑 돌면 다 보는 거 뭐 그렇게 볼게 엄청 많을 것 같진 않고요. 사실 제일 큰 목적은 저 스트레스 풀러온 게 제일 커요. 아 진짜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어후 못 써먹겠더라고요. 와 이렇게 하니까 또 귀신 됐다. 무슨 공포 영화 같아.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냥 좀 불안해서 베리랑 같이 차 속으로 들어왔어요. 그러면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. 안녕. 웰컴. 아 어디가 일로 와 어디가 에이씨 추워 죽을라 그러면서 알았죠 여기 있어 바람이 생각보다 불어요. 그래서 아까 진짜 텐트 날아가는 줄. 이게 약간 그 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드월 안 뗀 상태에서 그 고정하던 것들을 빼니까 이게 그냥 훅 흘러나가고 있어요. 다음부터는 그 팩 다 박힌 상태로 뭔가를 해야지. 다행히 캠프사이트 계시던 분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안 날아가게 잡아주셔가지고 할 수는 있었는데 안 그랬으면 진짜 바닥까지 날아갈 뻔. 와 사진 찍은 게 되게 많게 보여. 헐 문을 안 열었어요. 쳤어. 아, 뭐야 데일리 오픈이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니 분명히 웹사이트는 아 바보 짓을 했네요. 오픈 위켄드 그러네요. 그래가지고 지금 땅이 다 이렇게 됐지만 오늘은 괜찮은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. 저리도 좋을까? 아, 경치 좋네요. 바람은 많이 불지만 와 저기 보인다. 생각보다 되게 멀리 있네. 보이시나요? 아, 화면이 너무 작아서 카메라로는 안
보일 것 같은데 저기 언덕 위에 있어요. 이런 거는 다 맨날 저런 언덕 위에 있어. 와, 여기 들판 진짜 윈도우 같네요. 혈아, 윈도우 같아, 그지? 혈아, 언니 일로 간다. 언니는 여기로 갈 거야. 와, 근데 이거 기분 되게 이상하다. 아니, 약간 멀미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쫙 펼쳐진 들판에 이렇게 가로질러 걸어가는 게 오, 뭐 가을에 와도 좋을 것 같아. 이거 다 자라있을 거 아니야. 찾아봐도 없던데. 경치가 경치가. 혈아, 맘에 들어 여기 경치? 별이도 여기 경치 좋아? 오늘도 잘 놀았습니다, 발바닥. 다행히 저 정말 진짜 별이랑 스트레스 풀면서 너무 재밌게 잘 보낸 이틀 밤이었어요. 저희는 그럼 이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별이 여기 봐. 안녕. 안녕, 이쪽 봐. 왜, 더 놀고 싶어?